존경하는 홍준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의 피해자가 피살돼서 소각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9월 26일 날 청와대에서 공동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맞죠? 그럼 공동조사 요청을 할때 이건 NSC 결정으로 봐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NSC 결정을 할때 국방부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장관도 NSC 멤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국방부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어요? 지금 북한 해역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예. 그럼 청와대 그 NSC에 참석했던 사람하고 국방부 입장이 같았네요. 네. 그런데 국방부 장관 부하들이 전부 확정한 사실은 9월 24일 10시 40분에 이씨 피살 및 시신 훼손 사실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합참해서.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북한에서는 시신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그 전에 장관 부하들이 확정한 사실을 발표를 했어요. 소각까지 해버렸는데, 죄가 돼서 서해안으로 다 흩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공동조사하자는 그 말을 장관 입장에서 할수 있습니까? 장관은 자기 부하들 말은 안 믿고 북한 말을 더 믿는 겁니까? 아, 의원님,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한 거하고 북한에서 전통문이 내려온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제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거는 시신을 찾겠다는 것도 조사이지만, 또그 상황을 서로 조사하는 것도 이제 장관이요. 조사이기도 하니까. 정치의 논리가 있고 군의 논리가 있습니다. 정치의 논리라는 것은 이 기회에 남북의 접촉 물꼬를 터자는 그런 정치적 결정으로 하는 논리를 어떻게 군의 논리로 받아들입니까? 그건 아니죠. 전쟁이 터졌는데 국방부 장관은 자기 부하들 말을 안 믿고 적의 말에 현혹돼서 작전을 수립합니까? 또 지금 수색의 주체가 누굽니까? 합참에서 총지휘하죠? NLL 근방이니까 해경이 합참의 지휘를 받잖아요. 해경이 주체가 되고 지원하는 아니, 형태입니다. 우리 해군은 수색에 참여 안 합니까? 참여합니다. 그렇죠. 예. 주체는 합참이죠. 이제 합참에서 총괄 지휘를 하는 거죠. 저희가 어떻게 해경에서 그걸 군사작전을 지휘를 합니까? 요 작전은 군사작전이 아니고 그래서 참수색 작전입니다. 이미 죄가 되어버린, 다 흩어져 버린 그 사체 수색한다고 지금 연휴 내내 함정을 40여 척 이상 동원하고 정찰기 동원하고 세상에 이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이게 국방부 장관이 해야 할 태도입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군인답게 처신하자는 거예요. 군의 논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정치 논리에 따라가는 거는 국방부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건 명심해야 됩니다. 장관께서 내 오전에 질문할 때도 처음 장관 되셨을 때 많은 기대를 했어요. 전임 장관들은 정치군인 행세를 했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엘리트 군인이 들어왔다. 군의 논리가 적용이 될 것이다. 정치 논리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번에 하는 것 보니까 정말로 실망이 컸습니다. 군인단 의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좀 차이가 있는 거는 규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더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첫 보고가 정확한 건가를 들여다보면서 사체 수색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그것이 소각이 안 되었을 수도 있지만 되었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되기는 어려웠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체 수색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장관님,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현대는 속건조입니다. 우주에서도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분석하고 있다? 편의지도 모른다? 그게 국방부 장관의 태도입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60번 대구를 지휘하겠습니까? 그게 걱정스럽다. 그래서 이번 일은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더 비겁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군인답게 대처하십시오. 예. 네. 예, 다음은.